안녕하세요. 상상진화 이윤상입니다. 다이나모 이네먼트 베이직판에서 튜토리얼 영상 리뷰와 다이나모 아이템을 선정하고 스크립트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열해보는 발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목차는 큰 흐름으로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다이나모 튜토리얼 영상이 오픈되어 있고 튜토리얼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고 그 영상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리뷰를 말씀해드리고 트레이닝을 하다 보니 프로세스가 조금씩 보였습니다. 그 프로세스를 이제 조금씩 나열해보는 과정도 보여드리고 오른쪽에서 이제 확인해보면 본격적으로 래빗 아이템을 선정하고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부분인데 래빗 2021 버전에서 경사벽을 작성하는 기능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사벽 입면 전개도를 작성하는 다이나모 스크립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다이나모 기능의 리스트 순서와 프로세스를 나열하고 다이나모 플레이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별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분석하는 영상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이나모 공식 홈페이지에 튜토리얼 영상이 베이직과 어드밴스로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영상들을 요약하고 응용 버전으로 위클리 다이나모 채널에 영상이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베이직 반에서 10가지 강의가 있고, 이제 베이직 반이라고 쉬운 내용을 이제 다루는 것이 아니고, 처음 접하고, 그 다음에 로직이 있는 다이나모 아이템을 만들어 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로 이제 시작해서 이제 노드를 소개하고 데이터 리스트와 데이터 흐름을 배우고 태양광 패널을 만들어 보고 위치별로 기둥 패밀리를 지정하는 로직들을 이제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엑셀 데이터를 이제 내보내고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우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코드 블럭과 커스텀 로드를 설명해 줍니다. 어드밴스 반은 30강의로 되어 있고 7가지 유닛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강의 수는 많지만 그만큼 세분화하여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인터페이스로 이제 설명과 이제 노드 설명 그리고 맥 이벤트를 이제 컨트롤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구조 패밀리를 작성하는데 이제 라인을 이용해서 구조 프레임을 만들어 보고 가변형 패밀리를 작성해 보고 레벨 값을 난 이제 맥의 변수 같은 것들을 이제 변경해 보고 정보를 불러오는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라고 해서 엑셀이나 다른 3D 객체 이제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제 레빗으로 변환하는 이제 내용도 진행합니다. 그리고 엑셀에서 좌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 포인트에 맞춰서 패널을 배치하는 과정도 진행하고 그 패널을 경사나 면적을 분석하여 그 분석한 내용을 내보내는, 엑셀로 내보내는 강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태양광의 위치에 따라서 색상을 변화를 주기도 하고 이미지를 대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코드 블록을 이제 노드를 이제 단순화시키는 방법을 알려주고 파이썬으로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부분도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다 요약을 하고 응용 버전을 이제 만들어 주는 이제 위클리 다이나모 유튜버분께서 정리도 해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빠르게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바로 보시는 것도 좋고 다이나모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베이직과 어드밴스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참고해보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나모를 공부하면서 강의도 듣고 직접 작성하다 보니까 느낀 점은 보시는 장표와 같이 키워드가 보이기 시작하고
이 키워드 간의 조합과 연계가 되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키워드마다 핵심 노드를 정리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이나모를 활용하여 만들 아이템을 선정하고 선정한 아이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아이템을 도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제 과정. 그래서 다이나모 아이템을 선정하고 그 다이나모 로직에 작성한 단계를 이제 나타내는 건데 이것을 차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시로 경사벽 입면 전개도를 만드는 순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레빗 모델을 확인하고 이것을 다이나모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면 전개도를 만들었을 때 경사졌기 때문에 이런 부채꼴로 모양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예상을 하였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다이나모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인풋 데이터와 데이터 리스트가 필요한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에서는 경사 기울기와 패널의 규격, 패널 별 각도, 둘레 이 개수가 이제 필요한 거고, 그리고 입면 전개도를 만들었을 때 부채꼴의 각도와 기준점, 기준축 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세스들을 이제 하나씩 확인할 건데, 원하는 아이템을 선정했고, 선정한 아이템에서 이제 기능을 스케치를 하는 겁니다. 패널을 배열하고, 기준 라인을 만들고, 축이 필요하고, 각도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스케치를 해봅니다. 그리고 인풋 데이터와 아웃풋 데이터를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리스트를 정리를 합니다. 사전에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로 다이나모의 이제 범위를 설정하는 건데, 리스트별로 기능을 확인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이나모 스크립트로 만들 수 있는 범위를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범위를 이제 한번 필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레빗의 영역과 다이나모 영역을 구분. 다이나모에서 뭔가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레빗에서는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으면, 레빗에서 만들 수 있는 영역과 이제 다이나모에서 만들면 좋은 이제 영역을 구분하고, 그리고 자동으로 그 범위를 자동화 범위와 수동화 범위를 지정한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부분은 자동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과 수동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범위를 이제 정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하다 보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 리스트 레벨이 안 맞거나 인덱스 수가 안 맞고 아니면 자동으로 안 되는 부분이 확인되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다이나모에서 오류가 나타나거나 만들기 어려운 부분, 이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이런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새로운 로직으로 풀어나가면서 쉽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새로운 로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A라고 생각했는데 A보다 B로 가는 게더 낫다. 이런 식으로 해서 Alt, 1, 2가 나눠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조합을 해서 자동화 범위도 확인하고 A와 B를 합쳐서 뭐 C를 만든다거나 새로운 아이템을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정리하는 단계가 필요한데, 노드를 최적화시키고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들을 이제 진행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드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이제 코드 블럭을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총 이제 6가지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좀 보이게 되었고, 아이템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리스트를 확인하고 가능한 범위를 확인하고 작성하다 보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새로운 방법을 다시 모색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조합하여 마지막에는 정리하는 단계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경사벽 인면 전개도를 만들어 보는 과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부분과 같이 경사벽을 만들기 위해서 전개도를 만들면 직접골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을 이용하고 다이나모에서 필요한 인풋 데이터와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 결과물을 생각합니다. 저는 인면 전개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순서를 정했는데, 프로젝트 이제 객체를 전부 확인하고, 그다음에 인면 전개를 했을 때 필요한 데이터들을 확인하고, 직접 작성을 해보면서, 그다음에 패널에 이제 부착골로 정렬, 라인들을 추출하고 이런 패널들을 전개도화 시켰을 때 기준점과 축 각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작성을 하다 보니까 큰 덩어리로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패널을 일단 XY 플랜으로 눕혀보고, 그다음에 부착골로 만들어졌을 때이 규격에 맞춰서 부착골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라인을 만들어주고, 이 패널들을 라인에 맞춰서 배열을 했을 때 필요한 로직들, 이렇게 해서 총세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직을 다이나모 플레이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이나모 플레이어는 이제 관리 탭에 다이나모 옆에 다이나모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이나모 플레이어 만들었을 때 이제 보시는 영상처럼 이제 경사벽을 하나를 선택해 주고 경사벽 하나를 선택해 줍니다. 이 경사벽을 이제 선택해 줌으로써 그 패널의 라인과 규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단부 라인을 잡아주는 이유는 부착골 라인을 잡아줬을 때그 규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필요한 인풋 데이터들을 이제 확인했기, 이제 그 선택했기 때문에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맞춰서 이렇게 경사벽 인면 전개도가 작성이 됩니다. 이제 한번 탑뷰로 확인을 하여 탑뷰로 확인해 봤을 때잘 들어왔는지 확인을 합니다. 네, 잘 들어와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 멀리서 봤을 때는 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이진 부분이고, 지금까지 이제 완성된 것을 확인했고, 이것을 이 프로세스를 좀 디테일을 이제 확인하기 위한 이제 챕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설명하기 전에 이 프로세스가 총 다섯 가지로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커터너를 XY 평면으로 배치하고, 부착골 라인을 생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개도 기준선에 맞춰서 이제 중심선을 만들어 추출하고, 그 중심선에 맞춰서 커터널의 그 중심에 배열하기 위해서 벡터를 잡고, 그 벡터 점에 맞춰서 부착골을 이제 점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1번 프로세스에서는 이제 XY 평면에 배치하는 건데, 먼저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커터널을 먼저 셀렉트 모델 엘리멘트로 선택해 주고, 커터널이기 때문에 패널의 라인을 추출해 줍니다. 패널의 라인을 추출해 주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리스트가 레벨 3으로 돼 있어서 레벨 2로 줄여 주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델의 모양을 봤을 때 우리는 이 라인 하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리스트 레벨들을 하나씩 하나씩 계속 확인하게 되었고, 이 부분은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하기 좀 어렵지만, 지금 이런 데이터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이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트랜스퍼스도 사용하게 되고, 우리가 지금 이 패널이 가로로 이제 데이터 흐름이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깨트려 주기도 하고 만들어지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널을 XY 평면으로 이제 배치를 해보았습니다. 이 마이너스 77도는 이 경사가 77도이기 때문에 77도로 이제 로테이션 시키는 이제 그런 노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다시 이미지로 확인했을 때 커튼홀을 선택해서 커브를 추출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 포인트들을 추출해 줍니다. 그래서 기준점 생성과 벡터를 생성해 주고 여기서 이 벡터에 맞춰서 77도로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널이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프로세서 두 번째에서는 부채꼴 라인을 생성하는데 처음에 이 라인을 생성하기 위해서 포인트 하나를 만들어줬고 이 포인트에서 지금은 이제 멀리 봐서 조금 작게 보이지만 확대해 보는 영상을 보시면 여기서 기준점이 있고 여기서 변의 길이 1160이었습니다. 그 패널에서 이 스타트 포인트와 끝점이 1160으로 무브가 된 거고 그다음에 이 패널을 눕혀 보고 그것을 이제 합쳐 봤을 때이 각도 2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도 2도가 나와야지 부채꼴 인면 전개도가 완성될 수가 있어서 2도로 인풋값을 넣어줬고 그다음에 이 포인트 3개로 이용해서 원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1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를 이용해서 이 원을 만들고 이 원을 에 맞춰서 패널을 작성하면 이제 부채꼴 모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을 만들고 그 원을 다시 폴리곤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폴리곤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그 폴리곤에 맞춰서 패널을 배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패널을 만들고 패널을 배열하기 위한 라인을 추출합니다. 그 하나씩 눌러보면서 라인이 하나씩 잡힌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라인들을 제가 42개가 필요해서 42개를 만들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숫자를 늘릴 때마다 그 라인이 더 하나씩 더 계속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을 만들고 원을 폴리곤을 쪼갠 다음에 그것을 필요한 개수만큼 이제 인풋값을 넣어줘서 그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요약해 보면 이세개 포인트를 추출하는데 기준 변의 1160이기 때문에 그1160 간격으로 2도가 꺾인 두 개의 라인을 추출하고 그 포인트로 3포인트 커브로 원을 만들고 그 원에서 42개의 변을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전개도 기준의 이제 중심점을 이제 만들어주는 건데 이것은 아까 만들어졌던 부채꼴의 라인인 거고 그 라인에서 그 라인의 중심점을 이제 추출해 줍니다. 지금 이제 끝점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중심에서 이제
만들어진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 중심선에 맞춘 이제 수직선을 만들어줍니다. 수직선을 만들어주고, 그 수직선에서 시작점과 끝점을 이제 만들어주고, 그 시작과 끝점을 만들어서 그 점을 이용해서 벡터를 추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점과 이제 끝점에 맞춰서 각자의 이제 벡터들을 만들어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했을 때 전개도 라인을 만들어 주고, 그 라인을 이제 확대하다 보면 하나씩 폴리곤에 이제 라인을 하나씩 만들어 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심점을 찾아주고, 그 중심점에 수직을 직각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 직각에 맞는 벡터를 추출했습니다. 벡터를 추출한 이유는 이제 다음 프로세스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라인에 대한 벡터를 추출하고, 그 다음에는 커터널의 중심점을 찾는 것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XY 플랜으로 만들었던 패널을 가지고 오고, 패널에 이제 서브페이스를 해서 라인을 추출하고, 그 라인에서 중심점을 찾아주는 겁니다. 시작과 끝점의 중심점을 찾아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점을 찾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또 벡터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시작과 끝점을 계속 찾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서페이스마다 하나씩 포인트를 만들어졌지만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벡터를 찾아주게 되는 이제 프로세스고, 다시 요약하는 부분을 보면, 커터널을 이제 가지고 와서 중심점을 지정해주고, 이 중심점에 맞춰서 코디네스 시스템 파이 오리진을 이제 만들어줍니다. 포인트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이 포인트에 XY, Z의 좌표를 이제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 점을 추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프로세스에서는 우리가 라인과 패널을 그 중심점과 벡터를 추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에다가 패널을 배치를 했을 때는 지금은 있는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배열이 안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벡터 라인에서 수직으로 가는 벡터 값을 구했기 때문에 그 벡터랑 패널의 벡터를 각도를 추출해서 그 각도에 맞춰서 로테이트 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이에서 이 부분은 라인의 중심점인 거죠. 이 중심점에 좌표를 이제 가지고 온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그 벡터의 각도에 맞춰서 로테이트를 시켜준 겁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조금씩 이제 설명하게 될 건데, 여기 보시면 0부터 1, 0, 1부터 쭉 가서 42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는 100도를 돌려줘야 되고, 그다음에 98도로 돌리고, 이렇게 돌려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각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벡터 두 개를 가지고 올 겁니다. 이쪽에 있는 벡터와 이제 아래쪽에 있는 벡터는 이제 위에 있는 것은 라인에 대한 라인에서 수직으로 간 벡터이고 이것은 패널의 벡터입니다. 네, 영상으로 보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서 그것을 이제 이미지화 시킨 것을 확인해 보면 중심선에 패널을 그냥 배치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열이 안된 거고 리스트별로 각도를 이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0번째 있는 거는 102도를 틀어줘야 되고 첫 번째 거는 100도를 틀어줘야 되고 두 번째 거는 이제 98.85 각도로 이제 각도를 로테이트 시켜줘야 되는 건데 이제 이것을 진행해서 처음에는 이 벡터점끼리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로테이트 시키는 거 해서 이렇게 부채꼴 인면 전개도가 완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것을 이제 레빗으로 임폴트 시키면 레빗의 이제 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완성된 것까지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에 진행할 과정은 노드를 최적화하는 부분입니다. 반복하는 노드를 줄여주고 코드 블럭을 사용해서 그 노드들을 이제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으로 진행할 겁니다. 처음에 제가 기능을 잘 몰라가지고 노드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런 노드를 조합하는 이제 기능의 노드들을 이제 알게 되어서 이렇게 하나의 노드로 이용했습니다. 제가 이제 커브를 찾고 이제 그 벡터를 찾는 아그 벡터를 찾기 위해서 중심점을 찾는 건데 이 중심점을 찾는 이제 노드가 커브 노멀 앳 파라메터. 커브를 선택해주고 커브의 어디 부분에서 0에서 1 사이에 인풋 값을 넣어주면 그 부분에 있는 벡터를 찾아주는 거. 이 노드를 사용해서 노드 3개를 감소시키고 인풋 와이어를 2개를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벡터의 XYZ를 이제 찾기 위해서 하나씩 노드를 꺼냈지만 코드 블록을 이용해서 이 노드 3개와 와이어 2개를 감소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씩 꺼내지 말고 이 코드 블록을 이용해서 3개의 데이터 값을 찾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길게 나열된 다이나모 노드를 이렇게 간단하게 코드 블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드는 과정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완성된 이 프로세스를 아이 노드를 봤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완성되었지만 실제로 연습했을 때는 이런 노드들이 10개가 있었고 5개가 있었고 더 길고 많았었는데 한번 먼저 완성시켜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차근차근 내가 왜 이렇게 만들었지 하면서 노드들을 줄여주고 최적화를 이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진행해서 간단하게 노드가 완성되었고 다이나모 플레이어를 만들어 오게 되었고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네, 지금 영상이다 보니까 질문 답변은 못 드리지만 답변을 받고 못 전달해 드리지만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만들어졌던 과정을 이제 머릿속에서 해봤을 때는 금방 되고 잘 만들어지고 쉽게 만들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직접 작성하다 보면
생각했던 못했던 문제점들도 확인하고 또 이제 몰랐던 기능들도 이제 계속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면 그 만들어서 썼던 노드들이 이제 제 머릿속에 이제 잘 정리가 돼서 써봤던 기능들은 빠르게 다른 프로젝트나 다른 프로세스, 다른 다이나믹 아이템에서 활용하기 쉬웠고 꺼내쓰기도 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든 어렵든 일단 먼저 만들어 보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